자, 안녕하세요. 조준호. 조준호는 한파 TV. 저희가 지난번에 이 반대쪽 상대에서의 빗당치기를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같은 쪽 방향의 상대를 만났을 때 하는 어나더 빗당겨치기, 같은 쪽 상대에게 할 수 있는 빗당겨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면서 구독. 같은 쪽 상대를 잡았을 때 우선 같은 쪽 상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의 소매를 제압하는 거기 때문에 왜 소매를 어디부터 잡아야 될까? 같은 쪽 상대 왜 소매를 잡아야 될까? 비교적 잡기 쉬운 여기를 먼저 잡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회원분들도 제일 문제점이 10초간 이쪽 손 잡으려고 막 해요. 그러다가 안 잡히네? 하고 본능적으로 여기 나가요. 여기 엎어버려. 냥강 하고 바로 뒷밥 먹으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같은 쪽 할 때 가슴기 먼저 잡는 거 아주 안 좋고 선수들 간에도 개 중에 있는데 뭐 본인이 반대쪽 업어치기 아주 자신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헐크 같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걸 상대방이 붙이는 걸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잡고 딱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는데 상대방이 만약에 가슴기부터 잡는다면 내가 소매를 너무 쉽게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소매는 안 잡죠. 그러면서 펴 잡으면 시합이 너무나 어려워지기 때문에 절대 가슴기 먼저 잡는 거 아니에요. 같은 쪽 할 때. 같은 쪽의 최우선은 소매고 차선도 소매예요. 같은 쪽 소매부터 먼저 잡으시고요. 밑에 가슴깃을 잡고 해야 된다. 틀어 잡고 해야 된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잡을 줄 알아야 돼요. 방금 같은 이렇게 먼저 가슴깃 잡는 사람한테 내가 가슴깃을 소매를 먼저 잡은 상태죠. 자기가 되겠죠. 거기서 가슴깃 잡는 거는 내 우위를 전혀 살릴 수 없는 잡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대 만나면 틀어 잡고 내가 먼저 잡히기 전에 먼저 내가 소매를 잡았으면 여기서 정상적으로 가슴깃을 잡고 한다든지 크로스로 잡으면서 빨리 기술을 이어준다. 이런 어떤 많은 카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 잡기를 하나를 고집한다? 뭐 이제 고가처럼 딱 하나 잡고 오노처럼 딱 두 개 잡고 정말 상대의 승부를 낼 수 있는 내가 어떤 기술의 파괴력이라든지 근력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에는 다양한 카드를 준비해야죠. 자, 소매를 잡았으면 내가 먼저 소매를 잡으시고 틀어 잡으려면 상대방이 막는단 말이에요. 자, 막으면서 왜 틀어잡기와 이 어나더 빗당겨치기, 같은 쪽 빗당겨치기가 한 세트가 돼야 되냐. 자, 제가 이렇게 모션을 주면 가드를 하면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흘러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합이라는 긴장감이 없으니까 이렇게 상대방이 반응을 안 하죠. 반응을 안 하는 상대에게는 어떻게 하냐. 주먹을 주세요. 그리고 모닝스타 하면서 이렇게 빵 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이 쫄타게 돼요. 쫄타게 된 상태에서 자, 이렇게 오죠? 아, 미끄러져. 아니 근데 이걸 진짜 쳐야 돼요. 봐봐, 태 잡아요. 오늘 잡아요. 네. 해봐. 아니 이걸 살살 쳐. 안 맞게 돼요. 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잡으세요. 그냥 잡게 되는데 여기 가지고 이렇게 정말 강하게 이렇게 틀어 잡으면서 한 방 친다는 느낌으로 딱 올라가시면 그 뒤부터 이렇게 엉거주춤 하면서 손이 이렇게 딱 올라오거든요. 이 손이 올라온다는 거는 여기가 이제 비기 때문에 딱 이 어나더 빗당겨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선수들이 실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쳐버려요. 만약에 여기 가드가 없다 그럼 계속 틀어잡으세요. 네. 틀어잡으면서 상대방 틀어잡혀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드가 이렇게 올라와요. 자, 여기서 또 틀어잡기 뚫는 방법은 또 그러니까 틀어잡기 자체가 이게 방법이 또 있는데 일부러 잘못된 틀어잡기를 하는 거예요. 오버훅을 치는 거예요. 일부러. 왜? 가드 하라고. 가드 하면서 이 상대를 기울이기를 저절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딱 이 상태로 상대방이 살짝 기울어졌을 때 상대방의 이 팔 안쪽에 내 팔을 대면서 그대로 빗당겨치기를 들어가줘야지만 같은 쪽 빗당겨치기가 돼요. 자, 근데 왜 그러면 같은 쪽에서는 내 가슴 깃손을 놓고 빗당겨치기를 들어가야 되느냐?
상대방과 내가 같은 쪽으로 서 있음으로 인해서 가슴기에서 잡은 손이 이쪽으로 빠져 있잖아요. 빠져 있으면서 내가 이 손으로 상대방의 턱을 기울여 줄 수 없어요. 하물며 상대방이 내 가슴기 잡은 손을 누르고 있을 때 누르세요. 이렇게 되면서 내 견갑골 쪽으로 꺾이기 때문에 밑당겨치기를 시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안 잡힌 상태에서 밑당겨치를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울이기를 만들 때 상대방의 방어 심리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이쪽으로 흐르고 기울어지게 만들어 둔 뒤 밑당겨치기를 들어가서 이제 맺히면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저희가 가르쳐드린 밑당겨치기는 정말 정석 밑당겨치기, 상대방을 찌그러뜨리고 기울여 내 손모양으로 인해 구조로 인해 상대방을 기울이게 만든 밑당겨치기였다면, 내가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기울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저절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밖으로 빠지면서 밑당겨치기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안쪽에 어버치기성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업어던진다는 느낌으로 밑당겨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에서 또 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잡고 상대방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잡기 상태에서, 그리고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해서 스코어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또 알려줄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같은 쪽 상대에게 틀어잡기 연습도 하면서 또 밑당겨치기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조 코치 말대로 유도는 어딜 잡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틀어잡아서 이렇게 쳐가지고 상대가 가드가 안 올라오면 틀어잡힐 거예요. 여기서 뭐 밧다리라든지 아니면 뭐 간단한 기술들 한번 연습도 해보시고, 혹은 기술이 없는데 이렇게 틀어잡으셨다, 걱정하지 마세요. 놓으면 되니까. 그 다음 또 쳐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 세 번 치면 무조건 맞게 돼 있거든요. 막으세요. 막으면 그때 지금 이 어나들 밑당겨치기를 하시면 되니까 틀어잡힌다고 절대 당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기술 포인트 설명드릴게요. 자, 상대방이 이렇게 이제 서세요. 흐르고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들어갔을 때 상대방이 놀라서 더 이쪽으로 빠지려고 한다면 내 소매 손을 당겨주고 이제 원래 밑당겨치기에서 상대방 턱을 밀어주던 그 작용을 상대방 팔을 밀어주면서 당겨주고 밀어주고, 자 이런 느낌이 되겠고, 상대방이 내 생각보다는 아까 전보다는 덜 흘렀지만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들어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내 팔로 내 무릎과 허리를, 엉덩이를 이용해서 상대를 치면서 상대방을 띄운 뒤에 그 힘을 그대로 이렇게 스윙시켜주면서 던지면, 여기서 던지는 두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자 이런 모양이 이제 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비당겨치가 들어왔을 때 따로 그렇게 이 오른팔을 많이 소매 잡은 팔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모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왼팔을 펴서 상대방을 기울인다라고 하는데 왼팔을 피는 게 아니에요. 내 오른팔이 내 몸에 지금 받쳐져 있는 상태에서 내 몸을 쓰는 거기 때문에 왼팔이 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그대로 내 무릎과 허리 스윙에 맞게 그냥 돼 있는 거지, 밑당겨치기 발을 대놓고 내 왼팔 뻗어서 상대방을 넘긴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대로 그냥 받친 거예요. 받치고 내 무릎하고 허리로 상대방을 던지는, 어쨌든 이 밑당겨치기가 됐든 저 밑당겨치기가 됐든 가장 밑당겨치기의 중요한 점은 절대 이 발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이 밑당겨치기에서는 일단 상대방을 가볍게 만든 다음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순간의 타이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힘을 쓸 수가 있으나 결국 빗당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빗당기는 치기를 치는 이 발이 절대 들어서 안 된다. 매트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같은 쪽 어나들 빗당기 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